장치위도 한 방에 녹이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녀, 겨울의 더 아름다운 배우 문채영과의 즐거운 인터뷰. 여러분도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날 하늘하늘 얇은 옷을 입고 촬영 중인 문채연 씨를 만났습니다. 추위를 이기시는 문채연 씨만의 방법이 있으신지. 아무래도 따뜻한 거를 마시거나 먹으면 네, 좀 나은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추운 거에는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멈추셔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핫팩을 준비하는데요. 안 뜨겁나요? 제가 더 큰 거 같아요. 제 손난로가 초라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라마 끝나셨잖아요. 또래와의 작업이 오랜만이라 좀 상의하면서 재밌게 작업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설레는 그런 장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후에서 저희가 그 일본의 아오무리라는 곳에서 키스신이 있었어요. 문채연 씨는 착한 남자에서 송중기 씨와의 애틋한 로맨스는 물론 딸 자식하고 카리스마 있는 연기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성기가 있는 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리조트 못 팝니다. 잘하네요. Don't you even dream about it. 기억에 남는 독설 같은 거 있으시다면. 얘 방송에 나와도 될지 모르겠는데 운전을 막 하다가 일부에 누가 확 끼어들었어요. 네. 청순함 속에 숨어있던 그녀의 까칠함. 눈깔 어디다 붙이고 다녀? 운전 똑바로 안 해? 진짜로 욱하신 적은 없으세요? 네, 욱했던 것도 있는 것 같네요. 극 중에 한재희라는 네. 역할한테 뺨을 맞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네, 신체적인 반응이 즉각적으로 왔던 경험. 어떤 반응이? 눈에 욱하는. 네. 청순함의 대명사 문채연 씨. 모범생 같은 그녀가 학창시절에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이제 같은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과 이제 같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좀 많이 활달하게 지냈던 편인 것 같고요. 뭐 장난도 많이 치고 학교도 뭐 가끔 안 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문채연 씨를 자세히 알아보면서 인맥도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네. 이 네 분 중에 누구랑 가장 많이 연락을 하시는지. 아무래도 네, 이렇게 세 분이 아닐까요? 아, 이승기 씨는 그럼 연락을 자주 안 하세요? 남자분이시니까. 아. 이제 예, 안부를 묻고 뭐 그러는 것 같고요. 네, 연락은 세 분과 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김영채 씨는 이제 모녀지간으로 모녀? 부녀 아닐까요? 아, 부녀죠, 부녀가. 대체 얼만큼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두 분, 다정한 부녀 사이는 아니었죠? 제가 많이 좀 아버지 말을 이렇게 잘 듣고 그런 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작년에 걸쳐서 올해도 그랬고요. 근데 선생님과 실제로는 네, 너무 뭐 편하고 또 의지도 많이 하고 네,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 그럼 만약에 앞으로 한 번 더 부녀지간으로 만난다면 착한 딸로 나와보고 싶네요. 착한 딸로. 네. 혹시 부녀지간이 아니고 요즘에는 시대를 초월한 이제 멜로도 많잖아요. 글쎄요, 제가 그런 세대를 네. 초월하는 그런 네, 그런 사랑을 표현하기에 내 곡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 네. 다양한 매력을 가진 그녀 문채원. 다음엔 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또 좋은 작품과 다양한 모습으로 또 작년보다 색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진솔한 인터뷰 감사합니다.